The sea has long been both a crucial trading route and a venue for cultural exchange. It is full of ships that connect us across continents. But this scene is not as peaceful as it seems. 선박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발생하는 소음 중에 지배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계류 소음, 또 하나는 추진기 소음입니다. 기계류 소음이라 함은 선박 내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과 여러 가지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기 소음은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이름하여 수중 방사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박의 수중 방사 소음이 이제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소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캐비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할 거냐 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박의 프로펠러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의 한쪽 면이 굉장히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이 기화하는 현상, 그게 공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공기가 이 프로펠러를 지나서 뒤쪽으로 가면은 급격하게 붕괴가 됩니다. 그 붕괴가 되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So, why do we need to reduce underwater radiated noise? The impacts of URN are far-reaching, affecting all creatures that live under the sea. Because water is denser than air, noise radiates faster underwater. 지금 현재 그 선박 수중 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캐나다 연구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따르면 실질적으로 선박 수중 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바가 있고요. 폐 토픽에 가끔 나오는 고래들이 좌초돼가지고 해변으로 밀려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선박 수중 방사소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공격성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뭐 청각에 손상이 생긴다든지 먹이를 잡는 활동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고래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가다가 길을 잃는다든지 번식률이 저하되는 이런 피해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So, how can we reduce URN? Hanwha is researching ways to reduce URN to protect the marine ecosystem. 한화오션에서는 수중 방사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공기부사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 방사소음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부사 기술을 특수선의 수상함과 상선에도 모두 적용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수선의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진행되어서 올해 7월에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마스커 에어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공기 분사 기술을 이용해서 선박의 수중 방사소음을 저감시킨다는 개념은 일종의 에어 커튼을 선체에 입히는 겁니다. 마치 피막을 형성하듯이 그렇게 입혀서 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선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거나 줄이는 그런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편 상선에는 공기 윤활 장치라는 ALS 장치가 있는데요. 이 기술을 응용해서 상선의 수중 방사소음도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Hanwha Ocean has been certified as the first Korean shipyard capable of measuring URN. This means that when URN levels are measured and certified at Sheung R&D Center, where Hanwha Ocean's tanks are located, it is equivalent to certification from one of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Although Korea's technology for reducing URN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Hanwha Ocean is leveraging its world-class shipbuilding technology to advance rapidly in this field. 특히 한화는 잠수함의 명가인 만큼 이 수중 방사소음 저감 기술에 많은 신경을 써왔고 또 우수한 기술 성과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선 분야로도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역시 우수한 기술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양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최신식 설비의 음향 수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 수조와 최신식 자동 시스템을 갖춘 공동 수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 설비들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포지션마다 우수한 연구진이 포진되어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Hanwha's URN reduction technology offers a robust solution
to ensure that the marine ecosystem, the foundation of life, can coexist harmoniously with humanity. Innovation and technology to benefit everyone. Hanwha.